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오늘은 영상 속에 모자이크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할 멘토쇼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제 영상에 재미적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이 부분을 핍 사운드를 넣고 입 부분에는 모자이크를 넣어서 좀 재미적 요소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편집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핍 사운드까지 전부 이제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모자이크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함께 넣어보면서 어떻게 넣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펙트 창에 들어가셔서 비디오 이펙트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모자이크 넣고 싶은 영상 위에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이 방법은 저번 시간에 크로마키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이제 이 모자이크가 입 모양을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먼저 인디케이터를 모자이크 넣는 영상 가장 처음 부분으로 가지고 가줍니다. 그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가우시안 블러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전체가 아닌 입 부분에만 모자이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효과를 사용해 줄 겁니다. 저는 오늘 입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의 마스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마스크라는 효과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도 이런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죠? 하지만 이 동그라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 모양과는 맞지 않고 얼굴이 하나가 다 없어질 만큼 너무 커서 모양을 좀 줄여줄 건데요. 네모 모양의 창들이 하나씩 떠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잡고 당겨주세요. 위아래로 당기고 좌우에 있는 건 양옆으로 당겨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아마 이 정도 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 부분을 벗어나면 이런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손바닥 모양이 나왔을 때 동그라미 부분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이제 여기서 블러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 Blurriness. Blurriness라는 효과의 숫자를 잡고 오른쪽으로 늘려주세요. 혹은 숫자값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조금씩 흐릿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65까지로 설정해주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재전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 한가운데에 동그라미 블러 효과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면서 고개를 움직이기 때문에 저 동그라미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영상 맨 처음 부분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놨죠. 이제 이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마스크에서 패스, 마스크 패스 부분에서 시계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내가 영상 속에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라는 의미인데요. 프리미어는 키보드 방향키로 양옆으로 움직이면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프레임씩 움직여 볼게요. 한 이 정도 됐을 때 확실히 원 밖으로 입이 벗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가우시안 블러 안에 있는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 원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닥 모양 커서가 나오게 한 뒤 이 부분을 움직여주세요. 점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 속에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원을 조금씩 이동시켜줍니다. 전 딱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이 뒷부분은 모자이크가 사라져도 되거든요. Blurriness를 65까지 설정해서 넣었잖아요. 지금 마스크 패스에 시계 모양을 클릭해준 것처럼 Blurriness도 시계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한 프레임 뒤로 간 다음 이 블러리니스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까지는 분명히 있었던 블러 효과가 바로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가 블러 효과가 같이 움직이다가 사라져요.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흔히 알고 계시는 모자이크 모양이 네모네모한 모자이크 모양이잖아요. 그걸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펙트 효과로 돌아가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모자이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비디오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모자이크란 효과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입히고 싶은 영상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영상에 모자이크가 입혀지는 걸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지정한 부분만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가 생기는 걸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블러를 넣었던 것처럼 크기를 줄여줘서 입 모양에 갖다 대줄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만 또 모자이크 효과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블러 효과랑 모자이크 효과가 겹쳐서 만들어졌죠? 이럴 경우에는 블러, 가우시안 블러 옆에 FX 이 효과 버튼을 꺼주시면 내가 지금 이 효과를 비활성화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패스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자이크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훨씬 영상이 단조로웠던 영상이 조금 더 재미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지나가는 행인의 얼굴을 가린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